아, 우리 그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기상청 그 체육대회나 이런 거는? 저희 뭐 실제로도 예전에는 체육대회 할 때 비가 와가지고 야 기상청 체육대회 현수막 가려라 막 이렇게 한 적도 꽤 있었거든요. 아 그래요? 정말 바깥에서 보이니까. 아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가 와가지고 야 저기 기상청은 가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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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진 못 찍게. 저거 사진 못 찍게. 저거 저거. 실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. 아 너무 웃긴다. 네. 그리고 또 기상청에서 비가 오는 날 체육대회를 해야 일반 국민들께서 좋은 날 체육 행사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. 네, 좋은 날 하시라고 기상청에서는 남는 뭐, 뭐 굉장히 설득이 되지는 사실, 않지 않습니다만 저는 사실 다 뭐, 네. 설득이 되게 쉽게 되는 스타일인데 네. 이번 거는 설득이 안 예, 됐어요. 이거 설득이 안 되네. 네. 아니 좀 기상청 우산이 좀 화제가 된 적이 있대요. 이게 저 그 보니까 예. 아이고 날씨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. 아, 근데 아, 솔직하네요. 이제 알아요. 네, 네. 이제 진짜 이게 좀 그냥 이렇게 돌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. 네, 맞습니다. 네. 정말 이 말이 공감이 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마음도 너무 힘들다라는 거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 좀 그 기억에 남는 좀 그 많은 분들의 좀 쓴소리들이 좀 있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도 조금 싫어하는 말이고 조금 잘못된 단어이기도 한데 일부 언론에서도 나오는 오보청, 아. 구라청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아, 구라청. 예. 실제로 오보청, 구라청. 예. 기상청에서 날씨 예보를 잘 맞추면 기사가 안 됩니다. 10번 중에 9번 잘 맞추고 1번 틀리면 국민 여러분들이 접하는 기사는 기상청이 틀렸다라는 걸 날짜로 따지면 한 달에 3번에 틀렸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 쟤네들 맨날 틀려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국민 여러분들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국가행정기관이다. 친근하게 자세하게 날씨 예보를 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항의 전화 진짜 많이 받죠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이제 농사 짓는 분들, 바다에서 조업하시는 분들, 막 정말로 한 2시간, 3시간씩 욕을 하시는 분들. 진짜요? 예, 정말 기상청으로 막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의 쓴소리,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상 역사, 기상의 과학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. 실제로 예 맞습니다.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의 적극적인 네. 예 욕들이 예 발전하는데 기상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. 네 실제로 예, 실제로 기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점진적으로 기상이 발전을 했는데 네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늦게 출발을 했지만 정말로 급격한 폭으로 그려서 올라가서 지금 현재는 기상 선진국들의 와 어깨를 나란히 던질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오는.